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하 3장에서 5장 5절까지 통습 5가지 포인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민족 분단 7년 6개월 만에 다윗과 아브넬이 통일 담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 11지파를 이끌고 북쪽 마하나임으로 가서 아브넬 정권을 유지한 7년 6개월 동안 남쪽에서는 다윗이 유다 한 지파를 이끌고 통일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윗 가문은 점점 더 번성하고 사울 가문은 몰락해 갔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 간 이유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내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한 것을 이스보셋이 문제 삼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아브넬로 하여금 사울 가문을 무너뜨리고 다윗에게로 나라를 돌리려는 계기가 됩니다. 북쪽 11지파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이 있은 후 아브넬이 남쪽으로 내려와 다윗과 통일을 위한 비밀 회동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요압의 아브넬 사례로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아브넬과 다윗의 비밀 회동 때에 다윗 왕가의 2인자였던 군대 장관 요압은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분개한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암살하고 맙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국가통합이 되면 자신이 현재 2인자에서 아브넬 뒤인 3인자로 밀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동생 아사엘이 과거 두 나라 간의 국지적 싸움에서 아브넬과 싸우다 죽은 것에 대한 개인적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3일 만에 요압의 아브넬 단독 살해 범행을 온 국민에게 밝혀냅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의 정치 인생의 두 번의 큰 위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후에 압살롬 쿠데타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그의 버금가는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다윗이 뛰어넘습니다. 첫째,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로 요압을 저주합니다. 둘째, 다윗은 온 백성과 더불어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애도하고 자신이 직접 장례 위원장이 되어 아브넬 장례를 남쪽 유다의 국장으로 치릅니다. 셋째, 애가를 지어 부르며 온 백성의 마음을 얻습니다. 넷째, 아브넬의 장례 기간 동안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다섯째, 결국 3일 만에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과 요압의 합작품이 아닌 요압의 단독 범행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은 남북 통일을 이루는 토대를 놓게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림몬의 아들들의 이스보셋 사례로 베냐민 지파 내부 권력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이스보셋과 북쪽 11지파는 실권자 아브넬의 죽음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브넬이 갑자기 죽자 베냐민 지파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인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이 이스보셋을 살해한 이유는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 빨리 다윗 편에 서서 출세하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에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이스보셋의 수급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인자들을 처형함으로 이스보셋의 죽음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이스보셋의 장례를 치러 끝까지 사울 가문을 존중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이 37세에 12지파 모든 백성으로부터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세 번의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름 부음은 청소년 때 사무엘을 통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름 부음은 30세 유다 지파로부터였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름 부음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12 지파로부터였습니다. 다윗이 한 지파 왕으로 7년 6개월을 참고 기다린 것은 12 지파 모두의 민심을 얻어 민족 통일을 이룰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02일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이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 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며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있었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래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류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무엘하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주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리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